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한 마사지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남의 집에 돈 들인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지금 인테리어를 한 거고요. 내 집이라면 돈 좀 들여도 되죠. 여기서 크게 문제되는 인테리어는 없어요. 좀 앤틱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닥이요. 이게 제가 이제 직접 칠을 한 거거든요. 바닥에다가 그냥 시멘트, 그러니까 장판을 걷어내고 시멘트에다가 제가 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바닥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냥 쓸만하다 이거죠. 왜냐면은 바닥이 어디 굴곡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 밑에 이 바닥은요, 이게 최근에 이게 깨져가지고 땜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바닥이 가까이서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땜빵한 자국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이거 계속 쓰기는 좀 무리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닥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집에다가 돈 드릴 수 없잖아요. 예. 카페트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카페트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카페트가 또 한번 떼타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은 카페트를 하되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까는 걸 하지 말고 러그처럼 깔아볼까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한 거예요. 지금 카페트를.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내용물은 흡수 반나게 조심해야 돼요. 색깔이 맘에 안 드네. 너무 색깔이 밝아요. 좀 진한 걸로 그랬는데. 좀 금방색하게 된 거예요. 두께는 생각보다 나는 이게 뭐 너무 싸가지고 이게 지금 125,000원입니다. 그냥 뭐 얇은 게 오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두툼하고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 하나가 왔나 봐요. 빨갠데 이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워서 좋기는 한데 나는 이게 되게 얇아서 뭐 혼입을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셔블이라고 해서 빨 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빨라는 건지 빨 때가 좀 걱정이네. 그러면 완성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이끼는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깔은 건데 진짜 이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끼가 잘못 관리를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려가 보니까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끼를 직접 뜯어봤어요. 직접 뜯어와가지고 깔은 겁니다. 지금 카메라 상에서 좀 색깔이 죽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파랗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을 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훨씬 아늑해 보이죠? 이 인테리어라는 게 제가 여기에 이제 거의 2년 돼 가거든요. 여기 들어온 지가. 근데 처음부터 다 완벽해지질 않더라고요. 인테리어라는 게. 한 살다 보면
이걸 여기다 이걸 좀 부강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한 1, 2년 지나야 떠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카페트도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1년 동안이나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좀 고객들을 맞게 된 게 좀 송구스럽네요. 훨씬 나아진 마사지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